아예 파이어니어가 섬못에 가도 괜찮아요. 섬못에 가면 사신이 오는 거를 먼저 커트를 해줄 수 있고, 앞마당이 조금 느리다는 단점이 있지만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 정도는. 자, 그런데 앞마당 먼저 가져가네요. 저 제발 좀 가스 좀 먹었으면 좋겠네요, 저그가. 절대 안 제발 좀 먹습니다. 발업 좀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맞기 쉬운데. 근데 전경기에 가스 먹었다가 호되게 하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안 먹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 어차피 세종과학기지 매스 특성상 날비 오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가질 수 지금 있어요. 또 전철 나가는 건설로봇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아, 날비는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본인도. 그렇죠. 자. 아니, 가스를 먼저 파서 발업이 된 타이밍에 확 뽑아서 화염차 8개는 6개는 쌈싸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왜 하는지 모르겠네요. 본인이 아까 운영으로 이겼다라는 자신감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 본인이 순전히 운영이 아니거든요? 순전히 운영이 아니라 땅굴망도 한번 뚫었었고, 그 전에 사전에서 어떠한 이유로 한번 큰 이득을 봤기 때문에 승리로 끌고 갈수 있었어요. 자기가 피해를 봤음에도 김민수 선수가 테란 자체의 실수라든지 뭐 타이밍 이런 것 때문에 그 시간을 벌수 있었던 거지, 자기가 운영적인 부분으로 끌고 갔던 거는 약간 한 반반 정도 네, 그런 기분이거든요. 자, 그렇죠. 그런 거를 좀 감안을 해서 뭔가 좀 빠른 타이밍에 오는 찌르기 견제 이런 거를 막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게좀 좋아 보이죠. 자, 이번에도 역시나 여왕 두개 누르고 저글링 여섯 개 누른 상태에서 또 다시 사신이 마주하고 있죠. 근데 좀 지금 타이밍에 저걸 6개는 살짝 과민 반응인데요? 살리나요? 아, 못 아, 살렸어, 못 이번엔. 살렸어요. 아유. 이번엔 못 살렸어요, 드디어. 2기까지는 일단 찍었거든요? 그리고 군수공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아, 이거 또, 이번에는 아니. 살려줬고. 사신, 사신! 위험할 뻔했죠, 방금? 아, 나 너무 갔다 온것 같은 생각에. 사신 두기째가 같이 올라오고 있고. 혹시 똑같이 이제 여왕 두 개를 더 추가를 해주면서 방어 준비 해주고 있고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좋아요. 두 선수 다. 적당히 견제해주고. 여기까지 저거가 큰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이후에 탱크가 문제인데, 똑같이 또 가스 지금 타이밍에 추가해주면서 이제 군수공장 올리고, 그다음 또 우주공장 올리면서. 그렇죠. 여기서 병영의 기술실을 달리면, 네. 벤시로 또 가겠죠? 자, 가스를 하나 더 먹고 있다는 얘기는 벤시를 간다는 자, 얘기예요. 이번 경기도 전전번 경기처럼 또 일단 화염차를 먼저 찌르겠다라는 모습이죠. 그렇죠. 일단은 사신이 뭐 올라가서 정찰하기도 지금 힘들죠? 저글링이 위에 있다는 거 앞에 안 보이면 어딘가로 빠졌거나 아니면은 뭐 위쪽에 대기하고 있거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신, 사신. 사신 하나? 아, 사신 하나라도 점막 하나 제거한 거는 좀 아쉽네요. 저 사신이 두개 있을 때랑 하나 있을 때랑 좀 위압감이 다르거든요. 그쵸, 그러게요. 사실 여기에 머물 게 아니라 이쪽 루트를 통해서 뭐 정찰을 하러 간다든지 뭐 힘들어진다든지 그런 플레이를 해주면 좋을 텐데. 근데 오늘 킬러베이 선수가 보여준 사신 그 방법들은 다뭐 정찰용으로 쓴다기보다는 그냥 뭐 여왕 때리고 저글링 때리고 뭐 이런 거밖에 안 보여줬거든요, 오늘. 굉장히 아쉬운 모습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원래 사신 용도가 정찰하라고 만들어준 유닛인데 정찰 용도로 쓰고 있질 않아요, 오늘. 자, 그러면서 또 기술실 병영에 부착하면서 또 다시 바이오닉 예상이 되네요. 자, 저거가 삼가스 먹고 있고요. 자, 트리플 올라가고 이거 있고. 잘 막았어요. 진짜 잘 막았어요. 야, 이 다시 촉수 위치가 대박이었죠, 방금. 정말 잘 막았습니다. 지금 스캔 있으면 이 점막 한번 그냥 긁어주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렇죠. 앞으로 테란이 저 화염차를 돌릴 거거든요, 살아있는 한. 그 돌리는 것만 잘 막아준다면 운영으로 가도 이길 수 있어요. 이제 또다시 은벤이 준비가 되어가고 있죠. 바퀴 소굴이 완성이 됐고. 포드 촉수 지어줘야 됩니다. 자, 포스 촉수 말하자마자 그냥 바로 올라가네요. 그러게요. 귀맵인가요? 아니, 그 안마는 쪽에서 대본적으로 벤시를 받기 때문에 아, 즉시 그렇군요. 바로 올려주는 모습인 것 같고요. 확실히 저거 유저들 눈, 근데 화염차가 이거 화염차 오! 이야! 반응 이거 진짜 그냥 좋았어요. 빼줘야죠, 그렇죠. 이거 무슨 프로토스 유닛이 수정탑 짓는 것처럼 키가 자. 막히네요, 아주. 네, 3월 키 깨질 것 같다라는 불안감이 있었네. 지금 은비의 맨시가 압박이 됩니다, 지금은.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분위기가 여왕만 그냥 여왕 수혈 수혈 그렇죠. 수혈 좋아요. 해줘야죠. 바퀴 한번 빼면서 몰아주면서
계속해서 아, 바퀴가 눌리고는 있는데 이제 레어 타고 있고 부활은 욕심 내고 있어요. 한데 지금 여기다가 투자 출수가 없기 때문에 네. 여기다가 그냥 바퀴 하나만 딱 솔드 막아드거든요. 아 또 뚫렸어요. 아 이거 아, 기가 막히네 진짜. 반응 속도가 저는 이제 당하지 않겠다. 와 미쳐버렸네요 지금. 이거 벤이 이제 오픈 풀리면은 영에 그냥 살아야 먹힙니다. 그렇죠? 자 뺍니다 그래도. 아 일단 트리플도 지켰어요. 자 여기까지 저거 엄청 잘했어요. 트리플 지켰지, 일벌레 안 죽었지, 바퀴 살아있지, 여왕 살아있지. 여태 4판에서 보여줬던 그 엄청나게 흔들림을 받았던 그 판과는 다르게 굉장히 피란도 예, 이 태권 해왔던 경기와는 다른 점이 뭐냐면 계속 회암차라든지 뭐 사신이라든지 벤시라든지 다 소모를 해줬었는데 지금은 다 모아서 지금 수가 꽤 됩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 전박 제거해주고 바퀴하고 싸우기에는 조금 네 그렇죠 부담스럽죠. 광성공이 바뀌기 때문에 아는데 바람을 안 날리고 있거든요. 뭐야? 바다가 갈 생각인가요? 이거 하나를 끊어줬네요. 자 잠보 업그레이드를 지금 타이밍에 한다는 거는 아마 예, 제 예상에는 다시 바드라를 가야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바드라 자, 아 저... 일단 스파이어를 올리네요. 아 벤시 아 터졌네요. 자 이거 아이템까지 못 들어갑니다. 이거 일꾼이 어 일꾼 어 어 일꾼 잘 봤는데 저 이거 한 번 때문에 게임이 그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 일꾼을 좀 많이 잡아줘야 되거든요. 일꾼 정말 피해 많이 줄 수 있거든요. 자 일꾼 10기 자 일단은 상계를 해주고는 있는데 13기 자 나가야 돼. 12기 아 이거 살아가는 거는 힘들어 보이네요. 자 그러면 지금 저거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을 판단하는 벤시가 저거 들어오려고 했는데 저거 막고 나서 찌르는 겁니다 그냥. 그렇죠 바퀴 수량 꽤 되거든요. 화염차례 다 잡아줬다 하면 이제 나올 걱정은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지금 기본적인 예. 페란이 의료선이 너무 늦었어요. 아무리 벤시를 뽑는다 해도 벤시 두 개까지 뽑는다 해도 한 11분에서 11분 30초면 그 의료선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근데 지금 업그레이드 지금 이제 올렸고 아 이거 어, 바퀴가 실수했습니다. 피나선이 지금 승진이랑 앞마당 보시면은 공원 용서 지금 4개거든요? 오 야 이거 엄청난 실수입니다. 이거 업그레이드 한 번에 두 개씩 하나요? 와 정말 훌륭합니다. 이거 정말 공연 용서 이쪽에서 힘들고 저쪽에서 이력 이렇게 가서 자 지금 저기가 미사일 업그레이드 해주고 있어요. 아 아니네요 취소했네요. 자 에이, 이제 이렇게 되면 갈 건데요. 저 바퀴를 썩 해주면 안 됩니다. 저거를 더 이상 디펜스 용도로 사용할 의미도 필요도 쓸모도 없거든요. 그렇죠. 한번 가서 산물티를 못 먹게 압박을 넣어준다든지 한번 가면 됐어요. 사실 아까 나오자마자 아까 한번 출발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잠깐 전에 화염차를 잡아놓고 들어갔다면 게임이 끝나실 수도 있었었거든요. 그때는 불공 두 개 해병 네 개밖에 없었어요. 자 이번에 뮤탈 나오고 있죠. 아 공항용소 이 두 개 잘못 건설한 거를 병영으로 바꿨다면은 지금 훨씬 더 인프라가 잘 갖춰졌을 거거든요. 그렇죠. 저 고강 연구소가 병영이 되어 있었다면 괜찮았을 텐데. 아, 그다음 이번에는 만약에 이 경기를 패하게 된다면 이분은 정말 뼈아프네요. 그러죠. 자, 이거 뮤탈을 본진으로 밀어 넣고 뭐, 병영 엇갈립니다. 병영 엇갈립니다 이거. 자네를 깨주겠다라는 모습인데 아 빼네요. 본진에. 플러웨이선도 빼요. 빼야 돼. 이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빼는 것도 없어요. 아 좋아요 이런 거. 야 이거 뮤탈 흔들기를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바퀴 이쪽에 이거 당한 만큼 대박파 줘야죠. 자 일꾼이 어떻게 잡았고요. 탱크 안 맞아서 신선하다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거 어? 저 업그레이드 건물만 깨져도 되는데 아 왜 빼요? 저 바퀴 쓸모 없어요 어차피. 어 자네 이거 깨고 잠깐 들어갔다 오는 것도 저거 지금 저거가 본진에 일벌레가 너무 없어요. 본진에 일벌레 보충하고 빨리 벤시 걷어내고 아주 바퀴 갈 필요가 없거든요. 아니, 왜 그러죠? 자, 벤시가 제거가 되고요. 킬러웨이 선수 지금 진출하고 있죠? 자, 지금 오히려 테란이 한번 기회를 잡았습니다. 자, 지금... 타이밍을 한번 잡고 나오고는 있는데 지금 러시아가 정말 멀기 때문에 자, 지금 아, 어차피 저글링이 20개가 찍혔습니다. 네. 20개가 나오면 저 막아요. 괜찮아요. 인구수도 50개까지 차이가 납니다. 아무리 지뢰가 있다고 해도 지뢰 쿨 빼고 어떻게든 찍어낸 거거든요. 지뢰가 두 개밖에 없어서 지금 굉장히 지금 약하거든요. 전막 제거하고 전막 뒤로 빠져야 되거든요.
맹독쇼까지 지금 준비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 뮤탈? 박해연 사운스! 어 이거 탱크 뒤에서 탱크 제거. 아, 어 좋아요 좋아요. 이거 그냥 아 이러면 그냥 싸워도 되죠. 사실 이건 받아들이면은 박해연 상대할 수 있는 무시 없어요 지금. 하나도 없어요. 아 이거는 태연 빼야 됩니다. 아 이거 병력 다 날라갔죠. 자 지금 테란이 생산을 제대로 못했어요. 인구 세판을 안 맞추려고 엄청 눌렀는데 엄청 누른 거에 비해서 한 게 없죠. 아 이러면 테란의 전병력이 괴멸한 거거든요. 자 다만 이제 2업 타이밍이 되고 적은 아직도 2업이 안 눌려있다는 점이 좀 리스크가 그렇죠. 될 수 있는데 다만 지금 이 병력을 막을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지금 뮤탈 보면은... 지금 뒤로 흔들고 있고 이러면서 트리플 쪽이라든지 앞마당 쪽에 바퀴 저글링 밀어 넣을 수 있거든요. 아 이렇게 되면은 테란은 이만큼 들어야 되고 본진에서는 또 뮤탈이 고통을 주고 있고 아, 결과적으로는 공항인 요소가 3개이기 때문에 뭐 업그레이드는 당장은 지장은 없어 보이는. 아 무기고가 없네요 지금? 아니구나 있는데? 왜 업그레이드 안하지? 방금 2업이 완료가 됐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무기고가 안 보이는 것 같거든요 제 눈에. 아 무기고가 올라갔는데 네 업그레이드 안 눌러주고 있죠? 어 이거 지금 미스가 떴는데 일단 앞마당 쪽에 뭐, 아닙니다 이거. 자 이런거 이런거 그냥 어떻게 찍어요 다 잡을거에요. 야 자 다만 업그레이드 건물이 깨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건 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아이고 차도랑 뮤탈이 충분히 잡아먹어요. 괜찮아요. 아 뮤탈이 너무 힘들는데 이거 킬러는 지금 계속 나가려고 하는 뮤탈 드래그 나가려는 뮤탈 드래그. 자 적은 이렇게 시간 끌면서 팔가스 확보하고 지금 1초만 더 먹으면 괜찮아요. 탱크가 계속 잘려 먹히고 있고 저희한테 팔가스가 돌아가면 뮤탈이 아니라면 돼요. 자 어 근데 어 공항연구소 아까 4개 지은 게 이때가 이득이네요. 두 개 남았어요 또. 근데 지금 업그레이드를 안 눌러주고 있어요. 자, 굉장히 훌륭합니다. 너무 결과론적이죠? 그렇죠. 아이고 어쨌든 어제는 있는데 뭐 어떻게 가든 서울만 가면 되니까. 그렇죠. 아 이러면서 바퀴 소모해주면서 눈이 끝났고 러신고리까지 끝났고. 지금 저 저글링이 세 부대 가까이거든요. 저기서 한 두 주 정도만 맹독충을 바꿔주고 뮤탈 쭉 뽑은 다음에 계속 소모전만 해도 저거 유리한 상황이 돼요. 자 이번에 다섯 개째까지 째고 있는 파이어니어고 이제 트리플 먹기 시작하죠? 그렇죠. 아까 전에 워낙 고통을 받았었기도 했고 본인이 돌리지 않았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지금 당신한테 안 돌리면 뭐야 부족한 게 있다면 딱 점막이었는데 지금 점막 이제 파워 눌러주면서 자기가 싸울 수 있는 전장의 범위를 넓혀가는 판단도 좋고요. 아 지금 무탈이 너무 많아요. 21기를 어떻게 지금 제거를 할 수가 없거든요. 자 포를 두 개를 뽑아줬는데 굉장히 좋은 선택이긴 하거든요. 자 이러면서 트리플 쪽에 그래도 해병이 위치가 있기 때문에 저글링으로는 이렇게 피해를 줄 수 아, 이거, 없고 이거. 테라노의 더 이상 타이밍이 없어요. 딱 한 번 있으면 3-3업대 일단 3-3업대 포르로 그 토르로 몸빵 되면서 병력을 대여시킨 다음에 아 저걸린 본진난이까지 시도하고요. 아 이렇게 되네. 시간 끌리면 끌릴수록 조금만 웃습니다. 자, 트리플 쪽에 저걸린 쪽하고 자 드랍이 하나 떨어지긴 했는데 저걸린이 막 빨라서 커버가 가능하고요. 자 이거 맹독충 둥둥이를 아 깨줄 수가 없죠. 그쵸. 자 제거가 다 되고요. 자 심지어 아직도 혼자서 열심히 깨고 있는 우리 맹독충 아니 저걸린. 자 이거 3-4업이 되려면 아직도 한참 멀었기 때문에 아직도 타이밍이 안 나오거든요. 자 테란이 지금 버티고 안 나가고 버틴 이유가 이제 3월치 먹는 거다 생각이거든요. 사실 여기 또 돌리고 있어요. 안 보여서 그렇지. 이제 곧 10가스가 완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10가스가 완성이 되면 울트라가 나올 수도 있고요. 하이브를 먼저 탈 수도 있고요. 굉장히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저거는 지금 자기 신의 베이스 쪽에 뭐 먹을 수 있는 멀티를 지금 다 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만 안 놓쳤지. 아, 지금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킬러웨이 선수가 지뢰를 추건을 안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지뢰가 필요합니다. 맹독충 저거 저글링이 많으면 토르도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토르가 지뢰가 아니잖아요. 저 토르 한 개 값을 지뢰로 바꾸면 한 다섯 개 여섯 개가 될 텐데. 그게 차라리 그 토르 하나보다 6개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 저분 아, 200인데 또 들어오거든요. 네. 저분 200인데 뭔가 회전을 해주면은 자 그리고 공3업이 끝나긴 했습니다. 다만 막을 적어도 병력이 충분히 이거 있거든요. 뮤탈이 만약 본진 들어오면은 그래도 그냥 쪽 전진에 나갈 것 같네요.
이거 자, 전진 병력이 일단 가고 있긴 한데 지금 대박 났어요. 전복맨 유충 전맹이 대박이 났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여기 있던 거 다 터지면서 인구수가 갑자기 30에 사라졌죠? 자 지금 병력 수는 일단은 숫자는 똑같거든요. 근데 맹독충이 적습니다. 지금 어차피 테란 여기 본진은 할 게 없다. 이제 뭘 내서 때려치고 테란 나간다 생각인데 그렇죠. 못 들어요. 결과적으로 지뢰가 없기 때문에 다만 자 이거 일단 그렇죠. 전망 먼저 제거를 해주고 일단 토르가 4개가 되기 때문에 무탈은 어느 정도 상대가 될 수 있어요. 200이 쳤기 때문에 병력이 나오지 않는 것 뿐이에요. 아 이거 해령은 이건 아니야. 해령은 해령이 다 녹아버렸고 많았네요. 아 앞뒤 이렇게 싸먹히게 되면 저의 마지막 병력이 죽으면 아 지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지 와 결국에는 자 결국에는 의외로 파이오니어 선수 올라가게 됐어요.